예, 잘 그리셨나요? 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좌표만 정확하게 찾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좀 귀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육망선 그리거나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어찌 됐든 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쪽에 카피 페이스트 하기 쉽게. 자, 보도록 합시다. 이제 라인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라인을 보면서 동시에 라인 가지고 색깔을 바꾸고 막 이러는 거가 뭐 예제로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알아둬야 될게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런 펑션인데, 백그라운드는 그냥 막 설명이 되죠. 제목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안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백그라운드라는 거는 그냥 키웠을 때 이렇게 지금 회색이죠? 이런 아이를 다른 종류의 색깔로 바꿔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바탕이죠? 0이 뭐냐? 0. 255. 0부터 255가 이제 블랙과 이제 화이트의 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0은 완전히 까만색. 완전히 까만색. 그리고 255는 완전히 하얀색인 거죠. 여기 이렇게 0이라고 됐으니까 까만색이겠죠? 아까는 약간 회색 같은 거였죠? 근데 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완전히 까만색. 그렇다면 255를 하면 흰색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말하자면 도화지 색깔을 어떻게 결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컬러는 조금 이따 볼 거니까 컬러 대신에 이제 블랙,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죠. 블랙 앤 화이트. 네, 그 스케일로 이제 여기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서 하는 거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선의 색깔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라인 뭐 0, 0에서 200, 200이 아니죠. 100, 100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까만색 선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원래 이게 없었다면 이렇게 하면 이게 커멘트로 바뀌니까 완전히 저게 뭐죠? 무시를 해보죠. 컴퓨터가 회색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보였죠? 그죠? 예. 근데 검은색이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면 선을 다른 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선의 색깔을 바꾸는 변경어는 스트로크입니다. 흰색의 스트로크를 그리고 싶다면은 당연히 255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흰색의 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왜 0에서 255이냐? 0에서 255의 그 레벨을 나눈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컴퓨터가 그렇게 생겨먹어서예요.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 뭐 혹시 옛날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비트 컴퓨터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그 8개 칸에 이렇게 아니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칸에 각각 0과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요 하나의 단위 요거를 이제 원 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통신을 할때 이렇게 한꺼번에 주고받거든요. 요거를 가지고서는 뭔가 정보를 저장을 해놨어요. 요즘 컴퓨터는 뭐 얼마 전만 해도 32비트 컴퓨터였죠? 32비트면은 4832죠? 그러니까 워드가 이렇게 4개. 그러니까 이게 8비트가 1바이트죠? 그러니까 1바이트가 이렇게 4개가 있는 얘가 32비트 컴퓨터예요. 그리고 64비트, 요즘
하는 거죠. 64비트 컴퓨터는 당연히 요거의 두 배, 요게 8개쯤 있는 그런 컴퓨터이죠. 각각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찌됐거나 8개짜리의 비트를 모아놓은 거를 하나의 단위로 운영을 한다. 요거를 알수 있어요. 32비트 컴퓨터 시절에 있었던, 또 16비트 컴퓨터 시절에 있었던, 뭐 8비트 컴퓨터 시절에 있었던 각각의 이 워드 사용에 의해서 있던 특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사실 트루 칼라 뭐 이런 칼라 같은 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여기 R를 저장하고 G를 저장하고 B를 저장을 하는 형태.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 얼추 1밀리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1밀리언 칼라라고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장 단위가 8개의 비트가 들어있는 형태라면은 블랙, 화이트, 그런 그레이 스케일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사용을 할 경우에 얼마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느냐, 얼마의 그 스케일을 나눌 수 있느냐는 간단하게 말해서 2의 8승이죠. 2의 8승. 2의 8승이면 뭔가요? 2 곱하기 2 곱하기 256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256. 256인 거예요. 1부터 256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256개의 가짓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번호들을 0부터 255까지로 표현하면 256개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255가 맥스인 화이트, 0이 블랙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저장 공간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흰색으로 그려졌다. 근데 스트로크를 이번에는 좀 두껍게 그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 쓰는 명령어가 바로 스트로크 웨이트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치다가 보면은 색깔이 변해요. 이게 바로 얘가 프로세싱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함수이다. 이 이름은 뭐딴데 쓰지 말고 여기에 써라. 그리고 뭐 오타가 났다. 웨이츠. 까만색으로 변하죠? 에러가 났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 두께가 5픽셀인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꺼워졌죠? 스무스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봅시다. 10, 80, 30, 40. 뭐죠? 10, 80, 30, 40이면? 10, 80, 여기. 30, 40, 여기. 대충 이만하겠네요. 근데 보면 다 10씩 이렇게 증가를 했고, 여기도 10씩 증가를 했죠? 근데 Y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X 쪽으로 이렇게 뭐가 증가를 하는 형태로 선이 그어지겠죠? 두 번째 선, 뭐세 번째 선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해볼게요. 어떤 선들이 나오나. 자, 봅시다. 선이 이렇게 둘, 넷, 다섯 개. 여기 선 5개 있죠? 이렇게 그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작아서 약간 작게 보여가지고 힘드니까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메뉴에다가 사이즈를 한 300에 3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각각이 조금씩 뭐 어두워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스트로크라고 한이 명령어는 이후에 그리는 모든 라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지정을 중간에 해준다면 첫 번째 선은 흰색인데 두 번째 아이고 두 번째 선은 한200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선부터는 다 약간 어두운
회색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선을 만약에 150, 네 번째는 뭐한 100, 100으로 합시다. 100. 그리고 다섯 번째 선은 5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점차 어두워지는 거죠. 그라데이션이 나왔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통 컴퓨터가 잘하는 일을 컴퓨터한테 시킨 듯이 보통 루핑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찌됐든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종이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선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두께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이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트라이앵글이라는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 점을 이으면 되죠. 이렇게 세 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 딱 봐도 알겠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인 거예요. 트라이앵글 하고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하면은 삼각형을 그리는데 뭐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봐도 그런 거니까. 자, 보시면 삼각형이 그려졌죠. 그죠? 근데 요렇게 세 개의 선을 그어서 연결을 해도 보면 60, 30, 60, 30 연결돼 있고 75, 85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점을 이은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 거. 또 삼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얘랑 요 위에 있는 애랑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뭔가요? 얘건 안쪽이 흰색으로 채워져 있죠? 얘는 그냥 선세 개고, 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는 걸 그림을 그리면은, 이 트라이앵글을 사용해서 그리면 안쪽이 어떤 색깔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55, 90, 110, 100, 선이, 여기가 점이, 바깥쪽에 있죠? 100보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어질 것인가? 이 어딘가에 삼각형의 꼭지가 있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기엔 사각형 같은데 사실은 삼각형의 일부인 거죠, 이게. 여기도 뭐 마이너스 1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일부가 그려지는 거죠.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사각형은 삼각형 정의 생각해보자면 뭐 선이 꼬이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네 개의 선을 차례로 이은 것이 바로 사각형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8쯤에 31에 점 하나를 찍고 그러니까 점 하나, 둘, 셋, 넷인 거죠. 86에 뭐한20 정도에 뭐 하나 찍고 69에 63쯤에 하나를 찍으며 30에 아유, 30 어디야? 이쯤인가? 76을 점을 찍으면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사각형이 된다. 라는 뜻이죠. 볼까요? 그렇게 나오나? 네. 뭐, 이런 마름모 비슷한, 뭐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은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예, 굉장히 힘듭니다. 사각형이 아닌 것 처럼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뭐 레퍼런스에 보면은 지금 뭐
어딨나? 일단 쿼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 1, 점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쿼드보다 진짜 많이 쓰는 사각형에 대한 이 함수들이 있어요. 뭐냐면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렉트라는 거예요. 이 렉트는 굉장히 독특한 그 함수인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파라미터가 네 개밖에 없잖아요. 네 개를 가지고 어떻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점네 개를 표현하려면 적어도 여덟 개는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쿼드에서 보듯이. 근데 렉트는 할수 있어요. 왜냐? 굉장히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직각 사각형이고, 이게 그 직각 사각형이니까 이제 각이 직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로 이 세로가 이제 말하자면 화면과 평행한 직각으로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첫 번째 좌표는 시작점이란 뜻이에요. 시작점. 15, 15가 시작점인 거예요. 15, 15가 시작점인데 이두 번째는 좌표로가 아니라 width, height이에요. 그래서 width 40, height 40, in 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이네요. 을 그려라라는 뜻이에요. 55, 55. 55, 55, 55면 여기랑 딱 맞겠네. 55, 55에 25 위스, 25 헤이스의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릴 수 있겠죠? 이런 규칙이 있다면은.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해보면은 곧바로 요런 두 개의 사각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많이 쓰이냐? 화면을 격자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겠죠? 지금 뭐, 간단하게 뭐, 안 배운 거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뭐, 한 500 바이 50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신 루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가 아니라 x는 0에서 x 플러스 x가 width보다 작고, x 플러스는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y 한 height y 보면은 여기 빨간 거 온갖 빨간색으로 에러가 났다고 얘기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타가 났기 때문이죠. 렉트. 그리고 XY에서 10, 10으로 렉트를 그려라 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배울 fill 랜덤 255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괄호가 하나 빠졌군요. 자,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사각형을 화면 전체에 그릴 때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런 거를 할때 어찌됐더나 화면을 주변의 그 픽셀들과 비교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화면과 직각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많이 됩니다. 어찌됐거나 모자이크를 그린 거나 뭐 이럴 때도 굉장히 화면 분할을 하거나 이럴 때도 쉽게 쓰니까 이 렉트라는 걸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짠 코딩은 할 때마다 달라지는 코딩인데 워낙에 랜덤이라는 게할 때마다 달라져 봤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심심하니까 뭐 하나만 더 하면은 뭐 랜덤 100인데 플러스 x 나누기 10을 하면은 최대가 50인 거지.
이렇게 해볼까요? 세대가 50이니까 플러스 y 나누기 10. 150. 이렇게 볼까요? 어쨌든 그라데이션이 비슷하게 나오죠? 좀더 심하게 볼까? 100 더하기 5. 뭐이 정도로 해볼까? 좀더 확실하게 나오네.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그냥 해봤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렇게 렉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일립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립스는 수학적인 일립스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렉트랑 아주 구조가 똑같아요. 일립스는 뭐냐면은 여기 40, 4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렉트를 일단 그린다고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40, 40. 40, 40. 인 곳에 40, 60과 60 크기의 말하자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60과 60이면은 60과 60의 사각형인데, 원이니까 요거는 왼쪽 위의 점이 아니라 센터 점이에요. 그러니까 60과 60의 사각형을 여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꽉찬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위스가 요 지름, 여기 세로 지름인 거죠. 그게 뭐뭔 소리냐? 그냥 해보시면 알죠. 뭐 여기 있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일립스 40, 40인데 60, 60인 일립스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세로가 조금 짜부가 됐어. 작아졌어. 보이시죠? 세로가 좀 작아진 사각형에 낀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얇아지겠죠? 그죠? 예, 이런 형태예요. 여기에다가 뭐 일립스 뭐40 40인데 10 10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눈동자 비슷한 게 들어가 있네요. 눈동자랑 좀더 비슷하게 극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15, 15 이렇게 해볼까요? 우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좀더 극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맨 처음에는 흰색으로 필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필이 돼야겠죠? 그리고 눈동자는 완전히 까만색으로 필이 되는 형태. 그럴듯하죠? 예. 이게 바로 일립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기, 뭐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무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비해서는 맨 처음에 점만 찍을 수 있었는데 선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도형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점차 그림을 그리는 붓이 많아진 거죠. 원하면은 뭐 얼마든지 복잡한 그림도 이걸로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점만 찍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더 복잡한 것도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외에 복잡한 조금 더 복잡한 선을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지에 커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딴 거보다는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선이 있는데 선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선을 그는 거죠. 뭐 32, 20에서 뭐 30에 75뭐 선을 긋는 거가 근데 그냥 긋는 게 아니라 다른 85와 80에 75의 컨트롤 포인트를 가진 형태로 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 외에도 라인을 그리는 방법은 커브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커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커브 여기 있는 것대로 이제 따라 하시면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만 볼까요? 까만색이 있는데 여기 까만색이죠? 스트로크형.
이런 라인은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예. 아, 지금 뭐가 채워져 있죠? 왜? 이것도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채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라인이 딱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도 복잡한 걸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기본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버랩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그려진 거를 나중에 그려진 게 이제 덮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렉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50, 50. 그럼 뭐 이런 거가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일립스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덮어버렸죠? 그죠? 나중에 그린 애가 덮였어요. 근데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린 애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그릴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쪽 구덩이를 완전히 잘라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도형을 그리고 싶다. 완전히 까마니까 좀 그러네.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을 그리고 싶다. 여기 다시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긴 도형을 그리고 싶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도형을 그리는 것보다는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얘를 덮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런 식으로 오버랩을 시키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답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칼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칼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는 알고 있어요. RGB 중에 이제, 그 중에, 그, RGB 중에, 그,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만 가지고 한거 있죠. RGB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칼라, 그 모델 중에 하나예요. RGB가 디폴트 칼라, 그리고 HSB라든가 이런 다양한 다른 종류의 컬러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RGB 같은 경우가 우리가 컴퓨터가 사용할 때 컴퓨터는 이제 진짜로 RGB 그 발광체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모니터가 이제 빛이 나고 있잖아요. 발광체가 스스로 발광하면 OLED 같은 거 그리고 또 백라이트를 가지고 발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RGB는 그냥 레드, 그린, 블루인 거죠. 한 빛의 삼원색.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그냥 흰색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0을 하면은 그레이스케일. 그래가지고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은 0부터 255까지 해서 까만색부터 흰색까지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브라이트니스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파라미터라는 거는 뭘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일립스를 그리지 말고 우리가 라인을 그릴 건데 0, 0, 100, 100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럴 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스트로크를 해서 255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흰색이 나오죠? 스트로크 웨이트를 통해서 좀더 두껍게 해볼게요. 뭐한5 정도로 해볼게요. 더 두껍게 해도 되겠다. 한10 정도로 해볼까? 박스 박스 씁시다. 20, 20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우와, 그죠? 이번에는 X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0, 100에서 100, 0 하면은 X자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컬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스트로크라고 돼 있죠. 근데 255라고 돼 있죠. 완전 흰색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255 흰색이 아니라 255에 100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보이십니까? 겹치는 게 약간 투명한 선이죠? 반투명한 선이죠? 이 100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투명도예요. 투명도. 얼마나 투명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0이면 완전 투명함이에요. 그리고 255면 완전 불투명함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제 알파 채널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투명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파서티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겹치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자가 두 개일 텐데 255, 255면은 그냥 255라고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인 거죠. 완전히 불투명한 흰색이니까. 그래서 255라고 했을 때랑 이제 255, 100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255분의 100만큼만 투명함인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네, 불투명함?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자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둘일 때는 하나는 앞에 있는 거는 브라이트니스를 얘기하고 뒤에 있는 거는 오파서티를 얘기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인자가 세 개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칼라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RGB인 거죠. RGB. 예를 들어서 255에 255면 뭘까요? RGB가 모두 빛의 3원색이 각각이 가장 강하게 비추면 그냥 흰색이죠. 흰색이라고 말하는 게좀 이상하네요. 예, 흰색이라고 해야겠죠? 흰색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모자른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색깔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그린과 블루가 없어. 그렇고 레드만 있어. 그게 바로 레드인 거죠. 그죠? 레드. 그리고 레드와 그린이 최고인데 블루는 없어. 이게 바로 RG가 합쳐진 옐로우인 거죠. 즉 불투명한 레드와 옐로우인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3개인 경우엔 이렇지만 인자가 동시에 4개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얘네가 서로 일정 정도만 투명한, 불투명한 그런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3개이면, 파라미터가 3개이면 RGB를 나타낸다. 그리고 4개이면은 RGB opacity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제가 말한 거는 컬러 모델은 RGB 계열일 때 그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SB는 갑자기 말씀드리면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겠지만 Hue, Saturation, Brightness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건 모델 자체가 그냥 다른 거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HSB 모델에서는 맨 처음에 색깔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쨍하냐, Saturation이죠. 그 다음에 Brightness 그거는 이제 얼마나 어둡냐를 가지고서는 똑같이 색깔을 지정을 해요. 이렇게 할때더 편한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RGB라는 건 예를 들면 뭐이 화면에 요뭐 애매모호한 색들을 보죠. 여기 이거 어때요? 요색 여기 이쪽에 있는 요 고동색 뭐 이런 색 이런 거 같은 경우 RGB를 뭘 섞으면 이게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HSB는 일단 H에서 빨간색이라고 잡은 다음에 Saturation은 낮아. 그죠?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는 뭐 중간쯤 이렇게 하면 대충 이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보통 이제 색을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를 지정을 하는 거가 그 색깔을 이해하는데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서 HSV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뭐 지금은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복잡하니까. 결국 이거를 종합을 하면 색깔을 집어넣는 이 안에는 파라미터 안에는 스트로크라든가 아니면 좀 이따 배울 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각각이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하나가 들어가면 그레이 스케일, 브라이트니스 라는 거죠. 두 개가 들어가면 브라이트니스와 오파서티, 알파라고도 얘기하고, 세 개가 들어가면 RGB,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네 개가 들어가면은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오파서티를 나타낸다. 이 컬러는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 교과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다른 코딩하는 것보다 우리가 컬러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아 원래 이거를 계속 하려면은 보시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연습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평소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보다는 좀더 빨리 많이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마냥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단 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대상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대상이 말하자면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뭐 렉트라든가 뭐 일립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복잡한 그 문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직접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 PPT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